성일포시가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한 결과 최종 5팀이 선발돼 최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서귀포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했는데요. 많은 유튜버들의 관심 속에 16개 팀이 응모해 그중 최종 5팀이 선발됐습니다. 선정된 5팀은 수중다이버와 맘 유튜버, 제주 문화와 농촌을 배우고 알리는 청년들, 먹거리와 핫플레이스에 특화된 젊은 유튜버 등 각각 1년차에서 4년차 경력의 유튜버들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활동 자체가 서귀포를 알리고 외국인 청년들이 저희 베이스캠프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이들은 서귀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귀포시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서귀포 영상 크리에이터는 영상 제작 시 소정의 제작료와 함께 다양한 활동 혜택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에 내년에는 모집 인원과 제작 지원을 늘릴 계획인데요.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